자, 갑자기 어제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성분이 과불화합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화장품을 발랐을 때 내분비 계통은 문제를 일으켜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고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무려 90% 이상이 중독되어 있다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양이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미 축적되어 있는 이 상태를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배출시키느냐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평소에 가장 안전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화장품 성분 또는 원료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독성물질 그리고 유해물질 그뿐만 아니라 발암물질로 되게 이슈가 되는 적 우리가 한 번씩 다 겪어본 적이 있잖아요. 최근에 또 이런 성분들이 하나가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과불화합물이라고 하는 건데요. 과불화합물은요, 퍼플로르 알킬 서브스턴스라고 해서 PFAS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원료들을 화장품에 들어간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됐고, 실제로 이런 화장품을 발랐을 때 우리 피부에는 문제가 일으키거나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내부에 있는 내분비 계통을 문제를 일으켜서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고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놀랍고 상당히 충격적인 거잖아요. 상당히 그 특징이 어떠냐면 방수 효과가 되게 좋고요, 발림성이 되게 우수해지고요, 그 다음에 좀 눌러붙지 않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얼룩도 잘 안 지게 만들어져서 질감을 되게 좋게 만들어주고, 유화제로서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한 그런 원료로서도 사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화학식 구조를 보면 원래 탄화수소 구조, 탄소와 수소로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에서 수소의 부분들이 전부 다 불소로 대치가 된 화합물이거든요. 이 성분은요, 스테빌리티, 안정성이 너무 뛰어나서 실제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것의 반감기가 무려 3.8년에서 5.4년 정도가 될 정도로 축적되기 때문에 이를 팝스라고 불러요. 잔류성 유기용매 물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러한 물질들이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쉽게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포 안에 꾸준히 축적되면서 실제로 우리 몸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불화합물들이 우리 몸에 축적되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번만의 문제는 사실 아닌 거죠. 최근 영화 중에 하나, 다크워터스라고 하는 영화가 하나 개봉됐는데요, 그 영화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 바로 이 과불화합물에 대한 듀퐁사와 변호사의 소송을 20년간 진행해오면서 과불화합물에 대한 위해성이 처음으로 세상에 밝혀진 계기가 되었죠. 그 당시에는요, 회사에서는 분명히 이런 물질들이 독성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러한 부분들은 공개하지 않고 회사의 기밀로 갖고 있다가 결국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암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인 여러 가지 기형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부터 이런 이슈가 된 거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과불화합물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 성분을 조금씩 제한하자라고 하는 법안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뭐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환경단체에서 이러한 부분들 이슈를 내건 것도,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사실 밝혀지지도 않고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자, 근데 이런 거는 저는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상당히 지금 우리가 화해어플을 보면요, 이 화해어플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과불화합물, 지금 처음 한 글만 들어도 되게 어려운 이름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명을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과불화합물이야 라는 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을 정도의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고요, 무엇을 검색해보면 되냐면 퍼플루오르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소가 과하게 들어가 있는 성분이라고 하면 퍼플루오르라고 하는 이름들이 중간에 들어가거나 앞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들어가면 아, 과불화합물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난 이런 것들로부터 좀 더 피하고 싶어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본인이 스스로 일단은 찾아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러면요, 제가 지금부터라도 이런 성분들로부터 조금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자, 그런데 몇 년, 심지어는 정말 수년 이상의 기간 동안 노출되어 왔던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축적된 바로 이런 과불화합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허용 농도라고 하는 것들 있죠. 기준치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되게 애매한 건데요. 자, 10이라고 예를 한번 들면 10 이상은 나오지 마. 근데 9라고 해서 그러면 그건 괜찮은 거냐는 거죠. 모든 물질들은요, 독성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물질들은 각각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들이 농도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전부 다 각각 다르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그러한 성분들이 하나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심지어는 섞여서 같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또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사람한테 이걸 실험을 해서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거를 100, 90, 80, 70, 60, 150, 50이니까 문제가 없어, 이렇게 실험할 수가 없잖아요. 윤리적 문제 때문에. 자,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아주 저용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확인하면, 아, 우리 이거 비례해서, 용량에 비례해서 분명히 이런 독성 성분들은 나빠질 거야 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죠. 선형의 패턴으로 가는 거지만 실제로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매우 전 농도에서는 오히려 이런 독성 물질이 조금만 노출돼도 실제로 그 물질이 고농도에 비해서 훨씬 더 나쁘게,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도시에 공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공기 대기오염 때문에 폐질환이 생길 수 있는 확률과, 정말 청정지역 공기 대기오염이라고는 1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이런 대도시에 와서 똑같이 한 달을 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이런 폐질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은 바로 꾸준히 노출된 사람에 보다 처음 노출된 사람한테 훨씬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반적인 농도, 별로 중요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일상적인 농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 조그만 농도가 상당히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가 된다는 겁니다. 화장품에 사용하는 이 정도의 성분이 우리한테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요? 더 나빠지게 만들 수도 있고, 큰 차이를 안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좀 좋아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노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계속해서 줄여나가는 시도와 노력을 한다면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 계속해서 이런 줄여나가는 시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이 과불화합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팝스, 우리 몸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밖으로 잘 배출시켜주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야 되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배출시켜주게끔 원활하게 하는 게 바로 운동이에요, 운동. 그래서 땀을 흘리고 실질적으로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순환도 좋아지게 되고 지방세포가 줄어들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물질들이 밖으로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우리 몸에서 이것들이 잘 배출되게끔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소식입니다. 음식을 조금 줄여주는 건데요. 음식을 조금 줄여주는 소식을 하되 지방이 너무 적은 양의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지방을 유일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담즙이거든요. 이 담즙이 상당히 우리 몸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담즙이 지방을 녹여서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 그래서 우리가 대변으로 나가게 되고 그 담즙은 장에서 다시 한 번 더 흡수가 되면서 재활용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소식을 하고 그 다음 음식을 먹을 때 상당히 긴 단식 기간, 그래서 우리가 간헐적 단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기간 동안 담즙이 쌓여 있다가 한 번에 음식을 딱 먹었을 때 한 번에 확 하고 나오는 그러한 구조로서 담즙으로 지방,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유기용매들을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러한 유기용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을 산화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산화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항산화 시스템이 늘 발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항산화 시스템이 늘 발동하게 되면 결국 우리 몸에 있는 뭐 글루타치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성분들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 즉 그러면 우리는 평소에보다 좀 더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섭취해 준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루타치온 같은 황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복용하거나 주사를 맞거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면 이런 해독작용이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과불화합물 되게 걱정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피하는 거고요. 요즘에 이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어떤 성분으로 피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잘 돼 있으니까 검색하셔가지고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너무 막연한 단순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건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공포심 때문에 무조건적인 배척, 회사의 윤리적인 이슈로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발전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성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현재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지, 이걸 어떻게 빠르게 제도적으로 잘 정착하게 만들어주는지, 이미 축적되어 있는 그러한 성분들을 어떻게 잘 우리는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이 상당히 유익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